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스토리텔링.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으로서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에 앞서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익스테리어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30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 익스테리어 외관 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천천히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네시스의 어떤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 라제타 그릴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22인치 휠이 자그마치 190만원짜리 옵션 선택사항입니다. 차가 워낙 크니까 22인치 휠마저도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양은 19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을 하는 차는 완전히 풀옵션 9,014만원짜리 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신형 차이기 때문에 앞에 번호판이 세 자릿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 익스테리어 외관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고급 차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SUV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차 정말 이쁘게 빠졌고요. 정말 앞으로 차후 향후에 나올 GV70이나 GV90, 그리고 제네시스 최초의 스포츠카인 G70 GT도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보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의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그 레그룸 굉장히 편합니다. 레그룸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지 않고 이렇게 쥐어도 충분히 하고요. 제가 178cm, 85kg 정도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충분히 편하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다 버튼식이었는데 지금 터치식 실내등을 지금 볼 수 있고요. 천장은 말 그대로 알칸트라 디자인이고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그리고 자, 앞좌석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자, 이 핸들은 투스포크 방식의 벤틀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 셔틀 기아 로브 보이시죠? 기아는 이제 조그 셔틀 방식이고 우드 그레인이 아닙니다. 리어 우드입니다. 그리고 저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 차는 말 그대로 풀옵션 차량입니다. 9,014만원짜리죠.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당연히 고급차니까 이런 커튼 같은 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파가죽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뭐 뒷좌석에서 이렇게 송풍기라든가 이런 조절 버튼, 그리고 기타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220V 단자라든가 기타 이런 단자들이 있어서 안에서도 뭐 충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GV80 실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런 버튼 크리스탈 버튼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헤드룸, 숄더룸, 그리고 레그룸 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넓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실내 인테리어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0초 예술인 광고 CF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광고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s a certain magic in first times. Don't you think? Every adventure begins with the first step. Every love starts with the first touch. Every masterpiece comes to life with the first stroke. Every epic tale opens with a first bang. When was the last time you've experienced something
first SUV by Genesis. 자, 익스테리어 외관과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30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확인하고요. 그리고 버튼을 피해서 뒤로 놓고 뒤에 차가 오는지를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뒤에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소프트하게 출발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GV80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GV80은 여러분들 일단 내비게이션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V80의 내비게이션은 국내 그 고급 세단 중에서 최초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의 3D와는 다르게 일종의 말 그대로 실사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동하면서 옆에 있는 이를테면 서울역이면 서울역, 그 외에도 어떤 중요한 코엑스면 코엑스 그런 건물들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탁탁탁 뜹니다. 굉장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정말 강추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야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참고로 햇빛이 굉장히 강한 날에도 굉장히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시안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현대에서 고급 차량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우측 깜빡이 켜니까 클러스터의 우측 이제 사각지대들이 구현이 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핸들은 지금 투톤 컬러의 그런 투 스포크 방식인데 벤틀리의 디자인을 많이 왠지 벤치마킹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아 로브는 조그 셔틀식 기아 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형식이죠. 그리고 앞쪽에는 터치패드가 있어요. 터치패드가 있어서 이 터치패드로 이쪽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여러 차를 이렇게 앞에 제가 더 뉴 그랜저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우드, 말 그대로 그냥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리얼 우드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고급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옆으로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유리 사이에 특수 방음 필름이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차가 되게 조용해요. 이 차가 지금 3.0 디젤인데 전혀 디젤이라고 제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죽은 나파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은 알칸트라 디자인으로서 이 스웨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장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겠죠. 가격.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가격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드는 깡통 GV80의 가격은요 6,580만원입니다 그런데 깡통은 참고로 2륜이에요. 2륜. 자, 여기다 사륜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걸 넣으려면 350만원 옵션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풀옵션, 이건 완전히 단 한 가지도 안 빠지고 완전한 풀옵션, 그건 자그마치 가격이 9,014만원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 거기다가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물론 공채야 곧바로 할인 받아서 이제 판다고는 하지만은 거기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억은 그냥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옵션 사항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는 19인치짜리 기본 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완전히 풀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완전한 풀옵션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22인치짜리 그 알루미늄 휠은 이제 옵션 가격이 자그마치 190만원이에요. 190만원인데 그 190만원을 추가하면 22인치짜리 휠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2인치면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 22인치짜리 휠만 넣어도 작아 보입니다.
그런 착시 효과가 오고, 웬만한 차들은 22인치짜리 그 휠을 저기 끼면은 굉장히 휠이 커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잠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쪽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일명 그 대전 천변 고속화도로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시승을 하기에는 가장 좋아요. 참고로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많이 이제 젖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조건의 도로 상황에서 시승을 해야지만 이 차의 제대로 된 능력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화창하고 날씨 좋은 날은 누구나 어떤 차든지 시승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노면이 젖어 있고 비를 많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먹고 있는 이런 상태가 더 시승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차는 278마력이고 그리고 60토크입니다. 그리고 연비가 10.9에서 11.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SUV에서는 처음으로 직렬 6기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렬 6기통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삐삐삐 소리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옆에 차선을 넘어가고 뒤에서 다른 차가 접근하니까 운전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놀라운 기능 하나 제가 더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차는 제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손을 이렇게 놓고 차요. 참고로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제가 깜빡이만 켜면 얘가 인지해가지고 지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지가 알아서 옆에 차선으로 넘어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건 정말 놀랄만 하고요. 여러분들 기존에 다른 자동차 전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뭐 이를테면 크루즈 컨트롤 시연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손을 놓고서 자 여러분들 차가 저절로 갑니다 뭐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오늘은 이 차의 주행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뭐랄까 지금 노면이 굉장히 젖어 있는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달리고 있고, SUV면서도 어떤 세단의 안락함을 느껴지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차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릴 때마다 물론 과거의 벤츠라든가 뭐 그런 고급 차종들은 다 있죠. 이 지금 보시는 이 안전벨트가 저를 꽉 잡아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컬러가 있는데, 멘티스 그린이라는 저 컬러가 있어요. 멘티스 그린. 이게 무광이고 그리고 약간 펄이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환상입니다. 진짜 간지 장렬이고 감성 충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70만원짜리예요. 70만원짜리고. 그리고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EGR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EGR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차의 어떤 솔직히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심지어는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GV80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시는 현대정직원도 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진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과거 팰리세이드 대란처럼 진짜 빨라야 3개월, 진짜 길면 6개월까지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중국 춘절 때문에 한동안 지금 부품이 중국에서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자 부품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 기아, 뭐 쌍용, 쉐보레 할 것 없이 국내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들 그 생산 라인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코엑스에서 신차 발표회를 가졌고, 그때 대한민국의 뭐 내노라는 유수의 유튜버들, 뭐 그 외에도 뭐 각종 자동차 기자들, 뭐 수많은 관계자들 갔었죠. 물론 저도 갔었고요. 저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도 갔었고, 가서 시승도 다 하고 했고.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말 그대로 이렇게 운전을 편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 현대자동차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런칭쇼에서는 시승을 그렇게 뭐 하루 종일 차를 내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좀 편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직원분들도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달에 여러분들 가솔린,
2.5 터보하고 3.5 터보가 이번에 출시돼요. 이런 거 좀 고급 정보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제네시스 이 가문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GV80을 뒤를 이어서 GV7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V9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나 그 현대가에서 맥이 끊겼던 스포츠, 이제 스포츠, 솔직히 현대에서 스포츠 카는 없었죠. 그냥 말 그대로 스포츠 컨셉의 카들이 있었는데, 그 괴보라고 한다면 수쿠프로 시작해서 투스카니 전에 이제 티브론이 있었죠. 티브론 터블런스, 그리고 투스카니, 그 다음에 이제 젠쿱이죠. 제네시스 쿠페.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 쿠페 이후에 그 맥이 끊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이제 G70GT, 정확한 차의 이름은 G70GT, G70GT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름 이런 고급 정보는, 다른, 전문적인 유튜브, 자동차 전문 유튜버 분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반인입니다. 자동차 쪽, 업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시승을 하러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시승하고 여러분들께 같은 일반인, 그러니까 저도 소비자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대자동차나 그런 데서 스폰서라든가 그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터널에 들어왔는데 보통 터널이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중적 밤줄이라서 굉장히 차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는 소프트 크로징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차 문을 꽝꽝 안 닫아도 살짝만 해도 지가 알아서 차하고 닫힙니다. 굉장히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차 트렁크 오픈 버튼 못 찾는 분들 많던데 트렁크 오픈 버튼은 여러분들 그 와이퍼 축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이 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보통 자율주행은 이 3세대로 나와서요. 1세대, 2세대, 3세대. 당연히 3세대가 퍼펙트한 완벽한 자율주행이죠. 근데 이 차는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2.5세대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굉장히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야가 안 좋은 지역인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전체적인 운행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앞에 지금 80km 지역이기 때문에 80km 전방에 과속 장비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면은 그 BMW 7시리즈라든가 고급차 중에는 다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 자동차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사람 그 운전자에게 굉장히 이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운전자에게 많은 그 정보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이중접합률이가 이래서 정말 다들 이중접합률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 제네시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라인업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팀을 이상엽, 일단은 이상엽 이사죠. 직책은 이사지만 팀을 이끌고 있는 팀의 수장께서 지금 디자인을 맡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벤틀리 쪽에서 이렇게 그 디자인을 맡으셨던 그런 디자이너 분들도 오시고 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왠지 벤틀리의 그런 느낌들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세종시라서 제가 나름대로 이쪽 지리를 잘 알아서 여기서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들어가서 유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제네시스 GV80 너무나도 다들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겁니다. 정말 뭐랄까요, 다들 GV80 언제 나오냐, 왜 이렇게 뜸들이냐 그런 말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현대자동차가 과거 제가 볼 때는 펠리세이드 때 한번 재미를 줄지 전에 이번에도 그 재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 밥이 탑니다.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 밥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출시하기로 약속했던 날이 있으면 그때 좀 출시 좀 해주십시오. 너무 늦추고 하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기다리다 목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 처음에 약속했던 날이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대전광역시에서는 일반인 중에서는 이렇게 시승을 하고 또 시승기를 올리는 게 아무래도 제가 최초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가 됐든 기아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BMW가 됐든 아니면 그 외 어떠한 자동차 메이커든지 새로운 신차종이 나오면은 제가 가장 빠르게 대전에서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승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네시스 GV80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오로지 그냥 고급 오로지 고급 오로지 고급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차 가격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깡통 그냥 SUV GV80이라고 해도 자그마치 6,58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거기다 말 그대로 풀옵션을 하면 1,014만원이에요. 1,014만원.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 가격도 만만치가 않지만 정말 이제 제네시스도 본격적인 그 라인업에 있어가지고 고급 브랜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자꾸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 정도 SUV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어디 가서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급 SUV가 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국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V80은 5인승하고 이렇게 7인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7인승 같은 경우는 뒤에 3열이 전동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펠리세이드 시승할 때 제가 한번 그때 시연해서 보여드렸죠. 얘도 3열이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에서 3열은 그냥 무늬만 있고 그냥 폼으로만 있는데 펠리세이드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뒤에 3열이 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앉았을 때 이 머리가 닿지 않고 즉 헤드룸도 꽤 넓고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GV80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 옆에 차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제가 핸들링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핸들링 자 약간 과격하게 자 핸들링 자 굉장히 차가 제가 방금 꼭 와인딩 하듯이 차를 흔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에 트랙에 라바폼만 없을 줄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슬라럼 테스트라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 차체 보건력도 굉장히 좋고 조향성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흔들렸을 때 이 안전벨트가 저를 딱 잡아주는 그런 안락함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승을 거의 마쳐가면서 그리고 지금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적은 시간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GV80을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현대 측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저 시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네시스 GV80 이후에 나오는 제네시스 GV70이나 제네시스 GV90이나 아니면 제네시스 최초의 스포츠카인 G70, GT라든가 그런 차들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일반인 중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유튜브나 자동차 기자분들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슬라럼 테스트를 했었고요. 일단 한번 전방에 카메라가 없는 걸 확인하고 한번 제가 규정 속도 내에서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일단은 이 도로는 시속 80km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그 교통 상황에 있어가지고
뭐랄까요? 규정 속도는 지키면서 리뷰를 찍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이렇게 찍고 있고요. 지금 시속 80km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랄까요? 차가 물론 시속 80km 같다는 말 그대로 이 차의 힘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악셀을 정말 약간 스무스하게 살짝만 밟았는데도 이 차가 치고 나가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빗길인데도 아까 제가 제동력 능력 같은 것 그런 것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한번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서 제동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부터 급브레이크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네.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굉장히 노면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데도 굉장히 제동력이 좋습니다. 제동력도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하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너는 현기차를 그렇게 빨아주냐, 그리고 말 그대로 왜 이렇게 현기차를 칭찬하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좋으면 좋다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막말로 뭐 제가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그러니까 현기차 칭찬하면 무조건 뭐 현대 기아한테서 뭐 스폰서 받았냐 아니면 뭐 각종 뭐 받아 먹었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가 탔을 때 GV80 정도에 차면은 굉장히 엑설런트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건강하시라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안부 인사가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간에 평안하시고, 또 다가올 이제 3월달도 다가오겠죠. 이제 2월달도 다가오고 나면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GV80 전체적인 총평 에필로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V80,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뚝에다가 도장으로 참 잘했어요 한번 찍어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만족하고요. 대한민국 고급 어떤 SUV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게 참 대견스럽다고 할까요? 참 좋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합격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 황장군과 함께 이렇게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 함께 시승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저희 채널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GV80 시승해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신차 시승, 물론 저희들 일반적인 올드카라든가 아니면 클래식카도 하죠. 자,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